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오컬트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550만 명이 보셨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부님들이 영화에 이렇게 리드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못 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뭐 이런 유 영화는 야 이거 서양 얘기잖아. 맞아. 이거 오맨 뭐. 그렇죠. 아마 종신 씨하고 저의 나이 또래 사람들은 오맨과 엑소시스트는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잠식했던 진정한 악령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컬트물이 악마의 씨, 뭐 엑소시스트, 뭐 오맨, 뭐 되게 많아요. 오컬트물이란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악령, 악마 등을 주소재로 다룬 영화를 말하는데 매니아층이 형성이 돼 있고. 그렇죠. 그 검은 사제들은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 이쪽에는 뭐냐면 엑소시스트예요.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이죠. 두 명의 신부. 네. 나이 든 신부와 젊은 신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악령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소녀가 있죠. 그렇죠. 또 하나는 그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테마록이라는 소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테마. 그렇죠. 네, 대부분 테마록을 영화하거나 테마록에 영향을 받을 땐 그 신비로운 것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서 사실은 실패를 했다면 그런데 감독은 테마록에서 어떤 이야기 또는 소재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. 한국의 전통적인 그 토속신앙, 무당이라든가 그 귀신을 쫓는 박신부가 있고 그다음에 천재 미소년 무당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둘이 힘을 합쳐서 사건을 해결해가는 얘기인데 그것이 들어오고 이를테면 장미십자회 같은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되게 테마록에도 이제 그런 교황청 내에 악령을 그 심판하는 어떤 비밀결사 단체가 있다.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. 그런 설정이 있어줘야 네, 또 영화가 그럼요.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. 그리고 이를테면 바흐의 음악 그 눈두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는 사실은 테마록의 첫 번째 권에 아예 하나의 챕터로 돼 있는 소제목이에요. 아~ 네, 어떤 남자가 아침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이 떠 항상 근데 뭐가 안 좋은 거야 매번 무서운 꿈을 꾸는 거야 뭐 이러는 챕터가 하나 있거든요. 근데 그것들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관객들에게 저것은 내가 처음 보는 한국의 엑소시스트인데 익숙한데 되게 땅에 척 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영화에 몰입하게 만드는 그렇죠. 예. 그런 힘이 있는 거고